퀴즈를 한글로 옮겨서 편집하는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5개 단추가 있는데 끝에 첨세기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인쇄 모드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인쇄 레이아웃이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미지는 필요 없고 용어만 여기 단어 용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용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순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교과서의 순서대로 처음에 만들 때 순서대로 핫, 맵, 쇼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도 학습지 만들 때는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인쇄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한글에다 이제 붙여 넣어 주시는데, 학습지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요즘 한 페이지에 1, 2, 1, 2, 3 석장을 출력할 수 있게 조그맣게 만든 겁니다. 오늘 나눠주고 수업을 했는데 어렵지 않게 수업이 됐어요. 그럼 표라든지 이런 간단한 만드는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붙여 넣었습니다. 붙여 넣을 때 이렇게 원래 인터넷 문서, 웹 문서 그대로 되려면 상단에 도구가 상단의 도구에 가셔서 환경 설정을 누르고 코드 형식, 편집 모드에 있을 텐데요. 코드 형식을 위를 누르시고 원본 형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하면 틀이 작게 져요. 그래서 원본 형식을 유지하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붙습니다. 그럼 이걸 간단하게 표로 만드는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입력을 눌러서 문자열을 표로 누르는데, 표에서 문자열을 표로 만드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 자동 분리 방법을 자동으로 넣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분리 방법 지정을 선택하시고 기타 문자를 삽니다. 기타 문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콜론이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콜론을 제가 집어넣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와 같이 표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표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단어를 보고 뜻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한글을 보고 영어를 쓰게 하고, 맨 끝에는 이제 정답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편집을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리고 수업이 3박자가 다 들어맞는 그런 수업 모델이 되겠습니다.